네,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었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묻는 말,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Okay,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러니까 공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또 이게 궁금한가 봐. Where does she walk? 그렇지,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공원이 아니고 여기 간대요. She walks to 그렇죠, she walks to the bakery. She walks to the bakery.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거네 문장이었는데 정리하면 walk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다시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하다시예요. 하다시가 아니라서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듯이요. 그렇죠. 하다시죠. 그럼 이 안에 원래 두가 들어 있는데 그녀와 걸어간다는 뭐예요? She walks. 그렇죠. 이 안에 들어 있던 두가 she를 만나서 뭐로 바뀌었다? does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걸어간다가 she walks인데 그녀가 걸어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She walk. 그렇죠.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고 싶으면 She doesn't walk. 그렇지. she doesn't walk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she walks to the bakery까지 봤고요. 그다음 저거 뭐야? What is that? 그렇죠.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래서 that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that의 뜻은 뭐고? 그것. 오케이, 저것이죠. 구분하라 그래서 저것.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this하고 비교해서 선생님 맨날 얘기했어요. this의 뜻은 뭐예요? This. 이것이라 했죠. 자,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에 있는 그렇죠. 멀리 있는 한 개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at은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s로 바꿔 생각할 수 있고, this 어디에 있는 몇 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this도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답할 때는 that이나 this를 쓰지 않고 대신 is로 바꿔서 대답합니다. 앞만 길어봤자를 써먹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기린이니까 그렇게 대답하네요. 그렇죠. is이면 몇 개야? 그렇죠. day면 여러 개지만 그것들 그들이면 day죠. 저 day면 여러 개지만 is는 한 개니까 기린도 몇 마리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고 싶은 거냐 하면 바로 여기에 왜 어가 있어야 되느냐. giraffe 기린이란 뜻이고 무슨 씨인데? 이정씨. 이름씨인데 이름씨 하나 있으면 영어에서 이렇게 어 같은 거 써서 t를 내준다 했죠. Okay, what is that? It's a giraffe. 그렇죠. 자,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해본 거냐 하면은 그것은 뭐뭐이다 할땐 it is고 이번에는 하다시 들어간 거야, 비동사 들어간 거야. 비동사죠. 그러면 그것은 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하면 되겠고 그것은 아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not 해서 여기에 어디에도 do나 does가 보입니까? 그렇죠. 하다시가 안 들어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계속해서, 그 다음. 그들이 공원에서 노니?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죠.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Where do they play? 그렇죠.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그랬더니 그들은 뒷마당에서 놀아요. They play in the
그렇죠. 그럼 이번에 하다시가 들어있던 문장이야? 비동사 am, is, are가 들어있던 문장이야? 하다시. 그렇죠. play.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때 do가 보이고, 아니라고 할때 don't가 보이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이 논다가 뭐예요? 그들이 논다. They 그들이 노니? play. Play day? 아닌데요? 물어볼 때, Does play.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They play 할때 play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논다. They 그들이 노니? play. 그렇지. Where do they play? 라고 아까 했잖아. Do they play?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No, they don't play. They don't play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다시 play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누구니? Who are Who they? are they? 물어보는 거죠. Who are they? Who are they? 걔들 누구야? 그랬더니, 사촌들인데. They are my cousin. 그렇죠. They are my cousins. 자,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They don't They are not my cousins 하면 되죠. 여기 하다시 들어있어요? 비동사 들어있어요? 비동사. 그러면 do나 does가 사용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y are not my cousins 하면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들은 나의 사촌들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 Are they 하면 되는 거죠. Are they my cousins? Yes, they are your cousins. No, they are not your cousins.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Does my brother 그렇죠.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여기에 왜 do가 아니고 does가 왜 사용돼야 돼요? My brother is he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암만 길어봤자 해보는 이유가 이렇게 길어지면 학생들이 여기에 do가 와야 될지 아니면 does가 와야 될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암만 길어봤자 해보는 거예요. Do he play야? Does he play야?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여기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오케이. 그래서 뭐? No?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그렇죠.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또 이걸 물어보네요. Where was my brother playing? 그렇죠. My brother, he로 바꿔서 암만 길어봤자 뭐라고 해도 된다. Where부터 시작해서 where?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does he play? 그랬더니 여기서 놀아요. He plays in the yard. 그렇죠. He plays in the backyard. 플레이 안에 does가 들어있으니까 he play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He plays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것들은 뭐니?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러면 이번에는 these하고 this하고 비교할 거야. These하고 this의 같은 점하고 차이점 볼 건데요. 일단 같은 점은 좋아. 어디에 있다는 점이 같아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렇죠. 둘다 가까이 있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근데 this는 가까이 있는 몇 개야?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죠.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이시지만 디즈는 가까이 있는 거두개 이상 여러 개죠. 그러니까 디즈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데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what are these에 대한 대답이 데이가 들어있죠. 대답할 때. 그래서
They are my books. They are my books.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은 내 책입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my books? 그것들은 내 책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Don't 할 필요가 없단 말. Don't 하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Don't 하면 틀린단 말이야. 하다시 안 들어 있어. They are not my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Do my sisters Rachel,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그러면 the park? 여기에 does가 아니고 do가 와야 되는 이유는? My sister and my brother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규칙? play. 그래서 do부터 do they play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랬더니 안 만져봤자 해서 대답하네. 그래. 걔들 공원에서 놀아. Yes, they play at그렇죠. Yes, they play at the park. They는 your sister and your brother 대신 맞죠. 너의 sister와 너의 brother가 play at the park. 걔들 play at the park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또 어떻게 노는지 궁금했대요.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죠.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이 문장 좀더 간단하게 하려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되고 뭐하고 똑같은 규칙? They How부터 시작해야죠? How do they play? 그렇죠. How do they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오케이. 대답은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요. 오케이. 걔들은 재미있게 놀아요. They play joyfully. They play joyfully. 그래서 joyfully의 뜻은 뭐고? 즐겁게. 즐겁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영어로 어떻게? 라고 묻고 싶으면 그게 뭐였더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How do they play? 라고 물었고 대답이 They play joyfully 하는 거죠. 오케이, excellent. 자, 근데 be 동사 있을 때 not 넣는 건좀 헷갈렸어. They are my books, they are not my books. 다시 한번 까먹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박수 치자. 박수 치자, 박수. 예빈이도 쳐, 빨리.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했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까지 할 거,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하고 두 가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공부하고 수요일 날 봐요. 안녕. 흐흐흐흐